제2장 짠하니까 청춘이다. 다른 드라마의 공식처럼 있지만 썸바이웨이엔 쏙 빠져있는 이분들. 바로 백마탄 왕자님이라 쓰고 재벌이라 쓰는 이분들이 쏙 빠진 대신 썸바이웨이 속엔 짠내나는 청춘들만이 등장. N4 세대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았는데요. 내가 여기서 쓰는 돈 안엔 저런 애들 월급, 서비스, 무릎 꿇릴 권리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우린 갑, 을, 병, 정 중에 정이죠. 진상 손님 폭격기에 방세 폭탄까지 맞는 에라. 야심차게 꿈에 도전해보지만요. 아, 저한테는 아직 질문 안 주셨는데요. 열정은 혈기가 아니라 스펙으로 증명하는 거죠. 그놈의 스펙이 뭔지요. 이렇게 앞길을 막습니다. 스펙이 필요한 건 면접 볼 때만이 아니었는데요. 도봉구민의 아토피 치료를 책임지고 있죠. 어머, 피부과! 피부과 대세죠. 아참, 저겁니다. 동생, 오늘 차값은 내가 낸 걸로 하십시다. 소개팅에서도 탈탈 털리는 이 신세. 남자친구 없어? 있는데요. 그럼 그냥 시집이 나가지 그래. 노력해서 취직했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. 이 지긋지긋한 청춘 대체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? 야, 근데 야, 근데. 제3장 누구나 겪어본 청춘이다. 꿈 앞에 좌절해야만 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빠. 아니 세상에 아빠한테 못 보일 꼴이 뭐가 있어. 아 타짜가 미나토 치는 할매들 파여서 설치면 말이 되는겨? 너 타짜야 임마. 아 저만한 무대는 아빠가 승이 안 차. 그 아픈 청춘 아파 받기에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을 것도 압니다. 하지만 귀한 내 자식 남의 집 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본 서리 엄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는데요. 다 때려 아프고 그 딸 집구석에 나는 우리 딸 안 준다. 큰 소리 한번 쳐볼까 하다가도 꾹 참는 것이 서리 엄마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위로 방법이었습니다. 엄마 언제 할 줄 모르는데? 서리가 너를 참 많이 좋아한다. 우리 서리 그저 많이 예뻐해 다옹. 마치 우리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더 짠하게 다가오는 이 장면. 아, 정신 좀 차립시다. 공사법 30년이시라며. 시정하겠습니다. 앞으로 20년 더 볼게요. 뒤에 아빠가 딱 있으면 이렇게 한번 날아보라고. 들이받고 덤비고 깨져도 아, 네 쪼대로 인생 한번 살아보란 말이오. 응? 아버지 이야기처럼 깨지고 부서져도 또 일어나는 게 청춘 아닐까요? 나에게 청춘이란? 나에게 청춘은 열정인 것 같아요. 지금이다. 지금. 야, 네가 있는 데가 너한테 메이저 아니야? 그냥 더 가슴 뛰는 거 해. 얼마나 또 넘어져야 하는지 알 순 없지만요.